그러니까 항상 정면으로 잡아준 상태. 오케이? 틀어져 있지 마. 이렇게 보면 가다나는 느낌이 아니야. 도망간다는 느낌인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정면 보고 팔꿈치만 빠진다는 느낌으로 쭉 쭉. 네가 그냥 볼 없이 스텝을 땅 잡았을 때 바로 뛸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나와야 돼. 완전히 끌어 당겨올 거야. 드랍! 치고. 자, 시합 때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 확실히 감아야 돼. 확실히 손가락 끝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야 돼. 손가락 붙어있는 느낌. 집어넣어. 더 세게. 그렇지. 컨트롤하고 더 쭉 더. 그렇지. 한 번 딱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낮춰서 들어가야지. 그대로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금 우리가 부분 다 했잖아. 포켓, 뭐 드랍, 지금 백, 뭐 레그스루 다 했잖아. 이거를 이제 섞을 거야. 근데 가장 처음에 인앤아웃. 오늘 중심이 인앤아웃이랬지. 자, 처음엔 이제 드리블 제자리에서 오늘은 인앤아웃에 중심을 두고 모든 훈련을 할 건데 단계별로 넘어갈 거야. 하나씩. 그래서 하나 부분 연습처럼 요소를 딱 연습을 해놓고 그걸 합칠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전 훈련 할 거고. 자, 처음에는 리듬을 맞추는 훈련 할 건데 그냥 제자리 드리블이야. 그냥 노멀로 드리블을 치는 건데 중요한 건 자기 팔 앞에 절대 몸이 틀어지면 안 돼. 항상 디펜스랑 딱 마주하고 항상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정면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드리블은 자기 발 앞에 치되 리듬을 완벽하게 맞출 거야. 땅! 땅! 그래야 수비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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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 되면 점점 리듬이 맞춰져. 그러다가 너가 거기서 순식간에 딱 헤지테이션을 걸면 그때 흔들리는 거야. 아무리 빠른 사람이 따다다다다다 치고 다닌다고 해도 다다다냐, 그지? 순간적으로 변환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반대. 자, 반대. 자, 시작. 몸 너무 틀어지지 말고. 그렇지. 리듬. 오케이, 스톱. 굿, 잘했어. 지금 보면 오른쪽은 완벽해. 오른쪽이 내 퍼펙트한데 왼쪽이 약간 틀어져. 디펜스가 앞에 있는데 몸이 네가 살짝 틀어져 있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기가 쉽겠어. 정면으로 나와 여기서 들어가기 쉽겠어. 몸이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에는 크게 다 작용해. 시합 때는. 그러니까 항상 정면으로 잡아준 상태. 오케이? 틀어져 있지 마. 이렇게 보면 가다나는 느낌이 아니야. 도망간다는 느낌인 거야, 이거. 오케이? 자, 이번엔 이제 포켓 드리블을 칠 건데, 자, 포켓 드리블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건 항상 연습해야 되고, 포켓 드리블이 왜 중요하냐면, 끌어당기는 힘이야. 결국엔 끌어당기는 힘인데, 공이 치다가 험볼이 났어. 손가락이 좀 걸렸잖아. 이게 그냥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포켓 드리블이 연습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끌어당겨줘, 공이. 그냥 항상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드리블을 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앞에다 쳐놓고 친 상태에서 공이 올라오잖아. 그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끌어당겨서 주머니 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치고 몸이 틀어지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정면 보고 팔꿈치만 빠진다는 느낌으로 쭉 쭉 힘있게 손가락 끝에 다 걸려야 돼. 쭉! 그렇지. 쭉! 그렇지. 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컨트롤이 10이라고 쳐. 근데 왼손이 10인 사람이 거의 없어. NBA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갭을 줄인다면 적어도, 아주 적어도 7에서 8까지는 올라가려고 해야지. 자, 손가락 빨판이라고 생각해. 오징어 빨판. 빨판이라고 해서 딱 붙어야 돼. 손바닥이 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손 가라고 잡고 끌어 당겨야 돼. 오케이? 자, 시작! 빠지지? 더! 더! 몸 틀어지잖아. 또! 리듬 생각해. 리듬! 더! 쭉! 쭉! 더 끌어 당겨봐, 빨리! 오케이, 굿. 잘했어. 느껴지지 않아? 오른손, 왼손 차이가? 그지? 하면서 느껴지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디펜스가 그걸 느껴. 디펜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 수비.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치고 들어간다 그래도 스피드가 완전히 반감되겠지? 사이드스텝 따라가면 결국엔 패스 주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24초 지나서 던지고 백코스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운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젠 알잖아. 비포워드 시대잖아. 1번 카드 한 명 놔두고 뭐야? 다 포워드야. 용병 하나 놔두고, 그지? 너가 2번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줘야 플레잉 타임이 더 늘고 맞출 평균 득점도 덜 줄 수 있고 이런 거지, 그지? 이제는 포켓에서 이제 드랍까지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제자리에서 끌어당겼잖아? 이걸 이제 드랍 스텝을 쓸 건데 드랍 스텝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 자세를 취하는 건데 이 자세가 뭐를 위한 자세일까?
네가 그냥 볼 없이 스텝을 땅 잡았을 때 바로 뛸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쭉! 이런 느낌이야. 근데 중요한 건 볼. 캐리 더 볼이 나오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그치? 드리블 중인 거야, 포켓은. 손가락 끝에. 자, 그래서 보여줄게.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이런 느낌이야, 돼. 이런 느낌. 오케이? 이게 아니야, 절대. 포켓이 들어가고 발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들어가면 이 발이 빠져야겠지, 돌파를. 들어가려면. 그치? 팔은 들어가고 발은 나오는 거야. 자, 리듬을 하나, 둘, 쫙! 하나, 둘, 쭉!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몸 완전 틀어지지 마. 쭉, 쭉! 하나, 둘, 점프 뛰듯이! 쭉! 하나, 둘, 쭉! 떴다 내려오잖아. 자, 하나, 둘, 점프 뛰듯이 원이 쭉 나가야 돼. 하나, 둘, 쭉! 같이 떠져야 돼. 넌 느낌이 약간 너무 깔아서 그냥 스텝을 잡는 느낌? 스텝을 한 발 내딛는 느낌이 아니고, 오케이? 점프! 점프 뛰는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그래야 수비가 하나, 둘, 쭉! 했을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오케이? 다리 쭉! 포켓! 포켓! 캘린더볼 조심! 쭉! 둘! 오케이, 굿! 잘했어. 반대. 자, 왼손은 이제 마찬가지지. 하나, 둘! 포켓이 들어가면 발이 나와야지? 그렇지. 하나, 둘, 쭉! 나가면서 뒤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느낌이 약간 안 해봐서 그런지 하나, 둘! 너무 이렇게 벌어지고 일자로? 그러면 힘이 안 나오잖아. 마찬가지. 하나, 둘, 쭉! 발이 뒤로 빠져 있어야 차서 돌파가 나가겠지? 그러니까 스텝이 중요한 거야, 스텝이. 하나, 둘, 쭉! 이런 느낌으로. 자세 정확히 잡아놓고. 알지? 리얼하게 하는 거야, 리얼하게. 자, 한번 해보자, 천천히. 리듬 맞추고, 시작! 왼손 포켓. 완전 뒤집으면 안 돼. 쭉! 하나, 더 빨리. 둘, 셋! 오케이, 굿, 나이스. 굿, 잘했어. 이 드랍을 이용해서 레그 스루를 하고 볼을 캐치하는 건데, 자, 볼 핸들링이랑 드리블이랑 같이 할 거야. 이런 느낌이야. 잡으면 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당연히 드랍. 한 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두 발 뻗어졌어. 레그가 바로 들어간 거야. 그지? 레그가 들어가고 공이 그럼 어딨어? 여기 있잖아. 자, 시합 때 땅 해서 여기서 공격을 진행하는 것보다 다시 중심으로 갖고 들어와서 흔들거나 슈팅을 쏘거나 하는 게 가장 편하겠지? 자,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 마찬가지. 아까 포켓이랑 똑같아. 끌어당기는 힘을 쓸 건데, 자, 리듬을 완전히 끌어당겨 올 거야. 드랍! 칙! 자, 시합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 흔들어서 내가 드랍을 해서 돌파를 방향을 지정해 놓고 수비가 뒤로 한 발 쳐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지? 땅! 바로 나가야 돼. 그 한 박자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네가 막 계속 빨리 하는 것보다 퉁, 퉁, 퉁 리듬을 마시다가 쭉! 했을 때 수비가 흔들리는 거야. 박자 뺏기, 그치? 항상 타이밍 싸움이야, 타이밍 싸움. 더! 드랍! 드랍! 돌파한다고 생각해, 돌파! 처음에 얘를 흔들어! 흔들어! 더! 쭉! 자, 세 개!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했어. 살짝 엇박이거든? 완벽하게! 원! 땅! 진짜 원! 딱 잡아야 돼, 바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이게 한 번만 해봐, 오른쪽으로. 정말 리얼하게. 그거야, 그거야, 그거. 지금 타이밍이야. 정말 슛 쏜다고 생각하고 링을 봐봐. 그치? 해봐 한번. 고! 그래, 그래. 그거야. 거기서 뭐야? 드랍을 뒤로 빠지려고 먼저 하지 말고 드랍을 정확히 써야 돼. 지금 약간 짧아. 그치? 완전히 몸이 드랍하면서, 그치? 원! 해서 드랍 나가야. 그치? 지금도 봐봐. 따당이잖아. 완전 원 한 방에 해봐, 한 방에. 그래, 그거야, 그거. 리듬! 원 스텝! 드랍! 드랍! 하나! 빠르게! 둘! 끌어당겨! 셋! 오케이, 굿! 잘했어.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지금 왜 인앤아웃 드리블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제자리 드리블 쳤지? 박자 맞추기. 박자를 맞췄지? 하나, 첫 단계야. 그지? 이게 돼야 돼, 일단. 박자 맞추는 게. 그리고 뭐야? 그 다음 우리 뭐 했어? 포켓 드리블 했지? 그 다음 포켓. 끌어당기는 힘. 그지? 끌어당기는 힘. 이 포켓에서 거의 모든 기술이 파생돼. 나오는 게. 그지? 이게 먼저 돼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엔 뭐야? 포켓 드리블 이후에 시합 때 수비가 앞에 있을 때 실전했던 드랍 자세를 취해서 스피드, 파워, 동작을 완전히 잡아주는 거. 그지? 그게 돼야 되고. 자, 이제 이 기본 단계별로 훈련이 됐으면 이제부터 이제 인앤아웃을 할 거야, 인앤아웃. 자, 인앤아웃은 내가 선수 때도 마찬가지 제일 많이 썼던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거지, 그지? 딴 거 없어. 인앤아웃은 리얼하게만 하면 돼. 그냥 까딱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일로 갈 거야, 그지? 스피드를 받아서 왼발이 빠져서 나는 일로 갈 거야 라고 신호를 주면 어떻게 해, 수비가? 슬쩍이라도 오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파버리면 스피드 줄이지 않고 그냥 리머테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제자리에서 인앤아웃을 감을 거야, 그지? 감는데 마찬가지 아까 포켓 한 것처럼 확실히 손가락 끝에 붙어서 감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자, 자세와 마찬가지 스탠스 정확히 잡아주고 리듬을 계속 맞춰. 근데 지금 봐봐, 지훈아, 너 지금 약간 리듬이 여기 있거든? 뒤에 빠져있지? 어떻게?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지. 확실히 감아야 돼, 확실히. 손가락 끝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야 돼. 손가락 붙어있는 느낌. 리듬. 몸을 너무 크게 안 돌려도 돼. 일단 손에 집중해, 손에. 공을 감싸줘야지. 아까 우리 포켓 할 때 어떻게 했어? 더. 쭉. 그렇지, 더. 수비가 그 리듬에 따라가게. 계속 흔들어, 수비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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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케이, 굿. 잘했어. 다음 단계는 크로스오버인데 그냥 크게 체인지를 칠 거야. 자, 쉽게 얘기해서 네가 몸을 안 움직이면 아무리 팔이 길어도, 윙스팬이 아무리 길어도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럼 수비가 막는 반경 자체도 거기까지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너가 몸을 조금이라도 흔들어주면 당연히 거리 자체가 달라지겠지. 자, 크로스오버를 선수들이 많이 쓰는데 가드들이 잘 안 통하는 이유가 있어. 멋있긴 하지만 뭐야? 짧아. 동작 자체가 짧아, 거리가. 그러니까 수비가 어떻게 해?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다시 들어와 버려. 자, 근데 잘 걸리는 사람들은 약간 느려도 크게 들어가지. 원, 투가 크게 들어가서 폴이 마찬가지 포켓 하는 것처럼 잡아주니까 수비가 안 올 수가 없지. 안 오면 어떡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주의해야 될 건 위로 뜨는 게 아니야, 그지? 낮게 가고 여기 앞에 대가 있다고 생각해. 여기 앞에 대가 있어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밑으로 집어든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완벽하고 날카로운 크로스오버가 나올 수 있는 거. 오케이? 몸을 계속 따라가, 공이랑 같이. 조금만 더 길게 가봐, 길게. 그렇지, 상체 더 써봐, 옆으로. 너무 몸 뜨지 말고 호흡하고 집어넣어, 더 세게. 그렇지, 컨트롤하고. 더, 쭉, 더.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굿, 잘했어. 이제 너가 시합 때 잘 쓰는 백드립으로 할 거야, 비하인드 백을.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게 있어. 제자리에서 백을 하라고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상체가 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치? 이게 아니지. 몸을 오히려 더 내려서 뒤에 공간을 만들어야지. 다리가 굽혀지고 엉덩이가 내려가잖아? 이 밑으로 넣어야 돼, 밑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이거? 스피드가 못 받지, 당연히. 그렇지? 한 번 딱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낮춰서 들어가야지, 그대로. 그냥 옆에 손에다 갖다 주는 거야, 엉덩이 밑에. 그렇지? 몸 들지 말고. 어, 좋아. 리듬 좋아, 지금. 자, 엉덩이 밑으로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엉덩이 밑으로, 공이 뒤로 빠지는 순간 몸은 들어진다. 하나, 둘, 셋, 컨트롤, 넷. 오케이, 굿, 잘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금 우리가 부분 다 했잖아. 포켓, 뭐 드랍, 지금 백, 뭐 레그스루 다 했잖아. 이거를 이제 섞을 거야. 근데 가장 처음에 인앤아웃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수비 상황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걸 조합할 거야. 오케이?